선생님들과 항상 함께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찬양할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매출하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시니 계시니 늘 곁에 계시니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간절한 기도.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물건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물건을요, 전도사님이 두 개를 보여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물건 중에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가짜예요. 물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가짜 장난감이에요. 자, 뭐가 진짜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오, 잘했어요. 자, 다른 거 하나 더 전도사님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짠, 가위예요. 가위. 가위인데, 자, 이 중에도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자,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오, 맞아요. 자,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맞아요. 예.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마지막. 이번엔 좀 어려운데. 자, 오. 우와. 자, 돈인데요. 이것도, 예. 하나는 진짜고요, 하나는 가짜예요. 자, 이 중에서 이게 진짜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오, 이게 가짜인 것 같, 진짜인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오, 맞아요. 그래도 돈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자, 전도사님이 사실은 지금 세 가지를 보여줬는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 예. 네. 어떤 방법이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잠깐 보여줄게요. 보세요. 첫 번째, 마이크. 마이크는 원래 뭐 하는 도구예요? 말하면 소리가 나는 도구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소리를 내보면 돼요. 소리. 보세요. 이거 먼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이건 안 나네. 그러면 이거는 소리가 날까 안 날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맞아요. 또 있어요. 이 돈. 돈은 뭐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요, 사용을 해보면 돼요. 먼저 이걸 가지고요, 여기서 말고 밖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이 돈을 줘요. 아주머니, 저 이 돈으로요 물건 하나 살게요, 받으세요. 딱 받았죠. 그 아주머니가 돈을 보더니 이상한데? 친구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주면요, 야, 너 지금 가짜 돈 가지고 왔어? 안 돼! 이걸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돈은요, 진짜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니, 저 이걸로 물건 사고 싶어요, 물건 주세요, 이러면요, 이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진짜는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가위 있죠, 가위.
아까 우리 친구들이 잘 맞췄는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가위는요, 원래 가위는 종이를 자르는 도구인데 여기 가짜 돈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 잘려요 안 잘려요? 예. 네. 이거는 진짜 가위가 아니라 가짜 가위였어요. 근데 진짜 가위는요, 이렇게 가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예. 네. 진짜 가위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친구들 그러고 보니까 방법을 알았어요. 방법. 방법은 뭐냐면요, 가짜는요 모양이 아무리 비슷해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진짜는요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똑똑똑 소리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종이도 자를 수 있고 또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도 진짜와 가짜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줄 건데 친구들이 보고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한번 친구들이 찾아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요?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안 왔다고요? 3년 안 왔어요. 사람들이 목이 말라.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곧 비를 이렇게 내리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왕에게 갔어요. 왕. 근데 그 왕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왕은요 엘리야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에이 엘리야 저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잖아. 나 저 엘리야를 나중에 잡기만 잡으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엄청 싫어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겨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섬겨서 그렇다고요, 친구들?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누가 진짜 신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상이 진짜 신인지를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이러고는요 왕에게 내가 오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이고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이고요, 이렇게 다 모이시오 했더니 이쪽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친구들? 엘리야가 이렇게 왔는데요 이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우상이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친구들?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오늘 보여줘야겠다 하고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리야는 한 명. 그런데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이렇게 세보니까 4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대 450이 되는 사람이 오늘 대결을 하게 됐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네, 이 제단을, 제사드리는 이 제단을 엘리야 앞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제단 하나를 이번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두고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신에게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가릴 텐데, 친구들 아까 봤죠? 진짜는요, 가위도 이렇게, 진짜 가위는 종이를 자를 수 있고요. 진짜 가위는 이렇게, 진짜 마이크는 소리도 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는 신 중에서 진짜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어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이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앞에 나와서요, 이제 기도할 차례가 됐어요. 제단에 나무를 쌓아두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어? 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어?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한 번 더 다시 기도했어요.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 바알신이시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믿는 바알신이 기도를 하면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고는요, 마지막으로 진짜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바알신이시오, 바알신이시오,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불이 왔어요? 안 왔어요? 불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하다, 왜 여기에 있는 이 바알신은 불을 내려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반대쪽에 있던 엘리야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엘리야는 친구들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거니? 오늘 이 일들을 한번 잘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단과 나무와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타버리게 됐어요. 어? 신기하다.
친구들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한 하나님이 진짜였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기도한 바알신이 진짜였어요? 누가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진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저거 봐. 여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됐어요. 친구들, 자, 오늘 말씀 이야기를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처음에. 보세요. 여기 가위 있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잘라보는 거. 가짜는요,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능력이 없어요. 여기 가짜 마이크 있죠? 가짜 마이크도요, 모양이 아무리 비슷해도 소리가 안 나고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아무리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고 진짜 같아 보여도 아무리 기도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짜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오늘 이렇게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진짜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아요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많죠? 내려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들이 있어.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요. 맞아.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야. 야,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세요, 친구들. 누가 진짜였어요, 친구들? 누가 진짜였어요? 하나님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들어 볼까요? 네, 자, 우리 그런 친구들은 같이 전사님과 기도할게요. 다 같이 무릎은, 두 눈은, 두 손은, 전도사님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